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는데요. Get ready with me 라고 제가 메이크업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선생님 불렀습니다. 뿅! 서준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서준쌤이랑 함께 메이크업을 이렇게 절방은 서준 선생님 절방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죠?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완전 핑크핑크 근데 약간 반짝 하이라이트 살짝 들어간 느낌의 볼터치랑 하이라이트가 포인트냐 그런 메이크업. 좋아. 근데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맞아요. 제가 가져왔는데 맞아요. 이거 선생님이랑 하려고요. 이 메이크업 주제를 한번 정해야 돼요. 주제 어떻게 정할까요? 핑크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핑크빔 메이크업 어때요? 핑크빔 메이크업. 메이크업. 핑크빔 브레이크업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초랑 선크림까지는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화사하게 피부를 깔아줘야 이제 핑크 컬러가 딱 올라갔을 때 이제 화사하게 이제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혼자 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죠. 뿅 뿅. 그래서 이 쿠션을 사용할 건데요. 바를 때 어떻게 바를 바를 때 이 쿠션은 여러분들이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게 뭐냐면 꾹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 3분의 살짝? 1 지점까지 누른 다음에 여기에 양 조절하는 거예요. 헉, 몰랐어요. 이렇게 양 조절을 한번 해주고 우와. 이렇게 뭔가 넓은 면적부터 바르고 여기 눈 밑, 턱 외곽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재밌다. 누를 때도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돼요.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전체적으로 팍팍팍팍팍팍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밀착시켜주시는 거예요. 레인 얼굴이 작아가지고 이 한 번 펌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 찌는 양으로 다 할 거예요. 이게 쿠션을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은 게 아니에요. 양은 적은 양을 레이어드해서 하는 게 밀착력도 오래가고 피부에 착 붙대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넓게 먼저 바른 다음에 외곽에는 두꺼워지면 얼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남은 양으로 다 계속 바르고 있죠? 잘 기억하세요 레이어리니. 예. 여기 이렇게 폼이 파여져 있는 부분은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으세요. 이게 뾰족하기 때문에 접으세요. 접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감은 상태에서 넣어주면 쏙 들어가요. 꿀팁이죠? 완전 꿀팁. 아직도 양이 남아있어요. 이마로 올라와서 이마는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살짝 아까 처음에 찍은 거에 반의 반만 찍어서 레이는 얼굴이 작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쿠션은 끝이 났습니다. 아, 끝이 어때요? 났어요? 반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뭔가 달라요. 화사해졌죠? 잘 안 보이는데 뭔가 달라요. 화사해졌어요. 자, 이제 이렇게 쿠션을 간단하게 깔고 핑크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오늘 베이스 섀도우로는 우와, 예쁘다. 이 컬러랑 이 컬러 이제 뭔가 연한 핑크 베이스가 먼저 깔릴 거예요. 맨 처음부터 눈두덩이에 진한 핑크 컬러가 깔리면 되게 부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 이렇게 두 개 먼저 깔 거예요. 브러쉬에 이렇게 소량 묻혀서 1:1로 섞어줍니다. 꼭 눈 감아보세요. 그렇게 세모나게 뜨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발라요? 눈 감았을 때 쌍꺼풀. 쌍꺼풀에 한 1-2mm까지 올라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안쪽부터 해서 쌍꺼풀 위에까지 이런 색깔입니다. 잘 안 보이겠죠? 잠깐 사용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눈 밑에도 쓸 거예요. 눈은 여기는 애교살까지예요? 애교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까지 그려주면 돼요. 하고 아몬드를 생각하세요. 아몬드 어떻게 생겼어요? 아몬드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눈이 아몬드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해하기 쉽죠? 아몬드가 되려면 여기 이렇게까지 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럼 한 톤이 예쁘게 깔렸어요. 어때요? 화사하죠? 네. 요거 살짝만 깔았는데도 보인다. 그 다음에는 살짝 진한 핑크 컬러랑 방금 썼던 핑크랑 섞었을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한번 섞어서 대신에 요거는 첫 번째 쓴 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까지 쌍꺼풀에 한 1mm 정도까지만 올라오게. 이거는 발색해서 아 이것도 그냥 위에 냅다 냅다는 아니지만 여기 쌍꺼풀 제일 안쪽부터 여기 안쪽부터 들어가서 떴을 때 살짝 보이게 눈꼬리보다 1-2mm 길게 왜냐면 라인 그릴 거라서 이렇게 어때요? 핑크색이 나와보겠죠? 그 다음 눈 밑에도 동일하게 그럼 섀도우 완성이에요. 완성. 기본만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릴 거거든요. 라인은 이때 제가 섀도우로 그렸어요. 기억나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라인 그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로 그릴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Let's go. Let's go. Let's get it. 컬러감은 이 진한 색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때 점막을 살짝 채우고 뒷꼬리를 좀 빼줄게요. 네. 브러쉬에 톡톡톡. 오케이. 톡톡 묻혀주고 살짝 네. 털어주기. 털어주기. 그 다음에 어디를 하냐? 한쪽 사이사이. 네. 여기 보여? 네. 여기 이렇게 딱. 네. 거기를 왜? 메꿔야 돼. 까매졌어요. 까매졌죠? 톡톡톡. 톡톡톡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너무 끝에까지 하면 눈이 작아 보여요. 여기 눈에 끝나는 데서 여기까지. 그럼 떴을 때 또렁이 됐죠? 여기랑 네. 다르게. 이렇게 보세요. 또랑이가 됐어요. 또랑이. 동공부터 해서 앞으로 그라데이션, 동공부터 뒤로 그라데이션.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 아까 여기 한 끝난데 여기서 살짝 그어주면 돼요. 어허. 자연스럽죠? 눈매 따라서 쌍꺼풀이 너무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끝으로 갈수록 연해지게 그리고 눈이 이렇게 커 보이게 점막을 메꾸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커 보이게 아몬드로 오. 그 정도 자 이제 속눈썹 뷰러는 제일 안쪽부터 딱 속눈썹을 끼고 잘근잘근 점점 밖으로 밖으로 한 10번 정도 나눠서 찍고 우리가 이제 속눈썹을 안 붙였기 때문에 오늘은 블랙 마스카라를 쓸 거예요. 블랙 마스카라. 블랙 마스카라. 블랙 피치시 피더리 픽시카라. 픽시칼로. 픽시카라요. 픽시카라. 오, 마스카라 같이 생겼어.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뿌리를 너무 많이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중간부터. 중간부터요? 너무 끝쪽에 말고. 살짝 이렇게 빗듯이. 빗을 빗듯이 그 다음에 떠보세요. 떠보세요. 뜬 상태에서 바깥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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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네. 싹싹싹싹싹 세워서 세워서 근데 언더 마스카라 할 때는 네. 초보자분들은 저구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올한올 이제 묻혀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눈이 길어졌는데 여기를 좀 음영을 줘야 내가 좋아하는 거 눈트임 앞트임 그렇죠? 뒷트임 언더 삼각존이랑 앞트임 쪽에는 이런 살짝의 음영감이 있는 컬러감을 사용하면 돼요. 이런 색 써도 되고 이런 색 살짝 써도 돼요. 여기 라인 그린 거랑 여기 좀 뒤 여기 딱 동공 끝나는 이쪽 이렇게 삼각점을 이룬다고 해서 여기가 삼각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갑자기 예뻐져. 눈이 커지죠? 맞아요. 자, 여기 삼각존 해주면 눈이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길어졌죠? 이거 확실히 길어졌어. 길어졌죠? 그리고 요새 제가 레이한테 자주 하는 메이크업 방법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 음영 컬러를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면 맞아요. 눈이 갑자기 커져요. 이거 진짜 대왕 포인트. 이거 안 하면 속상해요. 이렇게 사이사이 사이사이 메꿔주면 갑자기 눈이 그윽해지면서 싹 내려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레이의 포인트 메이크업이 있는데요. 바로 애교살을 살짝 살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마침 또 피치시에서 애교살 그리는 치트키 라이너가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자 바로 이런 애쉬 컬러인데 애쉬 컬러인데 살짝 여기에 음영 살짝 넣어주면은 얘는 어디 중간부터 그려야 돼요? 여기 애교살 있는 그 밑에 애교살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헐 그럼 멀리서 봤을 때 형이 생겼죠?
눈이 더 커졌어요. 눈이 더 커졌죠? 아하. 라벤더색 같은 살짝 흰기 도는 섀도우로. 어 맞아요. 이거 포인트. 어. 이것도 대왕 포인트. 대왕 포인트. 이 선 그린 거랑 아까 위에 음영 넣은 그 사이. 이렇게 섞어보면은 진짜 마지막인데 처음에 썼던 그 섀도우로 눈 주위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외곽에도 한번 싹 정리해주고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완성.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지금 여기는 살짝 또랑. 예! 오늘 이제 핑크 빔 메이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우리 아까 전에 핑크 베이스로 썼잖아요. 네. 이거 블러셔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럼 so 이거로 섞어요? Nice. 네, 섞어요. 이거로 치크할 거예요. 네. 치크할 때 조금 눈 가까이에 해주면 네. 조금 더 소녀스럽고 아가아가한 느낌이 들거든요. 슈퍼 베이비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레이 얼굴은 원래도 베이비인데 지금 슈퍼 베이비가 지금 되려고 노력해요. 3개월 된 거예요. 3개월. 자, 이렇게 섞어서 이거 좀 진하게 해야 돼요? 진하게 해야 살짝 사진에서도 잘 나오는 맞아요. 데일리 메이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쉐딩을 할 거예요, 쉐딩. 쉐딩. 또 제가 쉐딩할 만한 컬러를 또 추천해드릴게요. 사실 쉐딩은 좀 애쉬기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붉은 컬러를 쓰게 되면은 한 개 너무 티가 많이 나서 맞아, 몰랐어요, 저는 그거를. 여기 띠를 눌러서 너무 안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쉬기 있는 거로 맞아요. 조그만 손브러쉬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묻혀져요. 얼굴 작아 보이게. 작아 보이게. 반쪽은 예쁜데 진짜 반쪽은 피곤하네. 그렇죠. 요거로 노즈도 해줄 거예요. 노즈. 노즈까지. 노즈는 어떻게 넣었냐면 이게 또 생김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레이는 코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굳이 모양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네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살짝이랑 코가 또 너무 길면은 또 안 되니까 베이비 페이스잖아요, 우리. 슈퍼 베이비. 슈퍼 베이비. 그래서 끝에 살짝만 톡 끊어주듯이. 이게 포인트예요. 끊어주듯이 하고 여기는 그냥 연결. 네. 그리고 여기도 살짝 감아서 연결 하면 끝이에요. 살짝 이런 쉬머한 펄로 쓸 거거든요. 요 쉬머한 펄로 어디를 쓰냐면 콧대랑 이거는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살짝 입히듯이. 우와. 우리 아까 여기 톡 쳤죠? 노즈를. 밑으로 하면 코가 또 길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콧볼보다 위에. 콧볼보다 위에. 위에. 오, 이것도 포인트. 슈퍼 베이비처럼. 콧볼보다 위에. 근데 이거로 이렇게 눈 앞머리도 이렇게 딱 해주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눈 앞머리 좋아해요. 자, 이제 대망의 립. 립. 이렇게 살짝 외곽을 눌러줍니다. 톤다운 시켜주는 톤다운. 거예요. 톤다운. 톤다운. 색깔 없애기. 그냥 없애기. 그래야 본연의 색이 잘 나오거든요. 네. 이 두 개 살짝 섞을 거거든요. 살짝 핑크 톤이랑 살짝의 코랄 느낌 발라볼게요. 네. 립은 항상 안쪽부터 발라야 돼요. 네. 안쪽에서부터 전체에 발라요? 네.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게 또 오버립이 대세기 때문에 립 바를 때 살짝 내 입술보다는 그렇죠. 조금만 위로 올려서 대신에 밑에는 많이 그리면 안 돼요. 밑에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색이 딱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다. 예쁘죠? 입술 예쁘다. 자. 우와. 이거다 내 얼굴. 이거다. 다 찾았다. 잃어버렸던 김루이 찾았다. 나오리. 나오리가 됐어. 이쪽만 보면 진짜 예쁜 사람인데. 자, 이제 우리 레이가 따라해야 돼요. 잘할 수 있겠죠? My turn? Yes. Okay. Hey. 자, 시작해보세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쿠션 어떻게 끼일 거예요? 이렇게 세 손으로 이거를 진짜 조금 touch and 조절. 오. 기억력이 좋아요. 아주. 하고 오케이. 근데 오 스킬이 와 장난이다. 접어요. 접어요. 이렇게 해서 딱 내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딱 톡톡톡. I see, 톡. I see. You see? Uh-huh. You got it? I got it. 잘했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마. 이마는 이거에 진짜 뿅! 이 정도. 뿅! 이 정도 이거. 이렇게 주는. 이렇게. 앞머리를 올리고. 좋아요, 좋아요.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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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오, bam, bam. 안녕. 스킬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쵸? 네. 완벽한데? 완벽하네요. 성킬. 봐봐요.
화사해졌다. 오, 화사해졌다. 자, 화사해졌다. 넌 끝이야, 이제. 자, 이제 뭐예요? 순서. 이제 눈이에요. 여리여리 핑크. 이거랑 이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어색하다. 딱 떴을 때 잘 보이나 정도까지. 이렇게 아몬드처럼 뒤에까지 연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그거였어.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 눈 밑에. 그럼 눈 위로 보시고. 이거는 애교살까지. 어, 좋아요. 아몬드? 응. 아몬드. 너무 잘하네요. 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좀만 진한 이거. 이거를 두 개.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똑똑똑. 그리고 눈 다시 이렇게 다시. 위에. 오. 오케이. 그래서 1mm. 오케이, 오케이. 1mm. 딱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지금 칭찬 카드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정말요? 네. 오케이, 멀리서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어, 괜찮은데? 그렇죠. 좀 괜찮은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로 알려주면 열을 하네요. 레이어리님. 이거는 이 색깔을 톡톡톡톡. 오케이, 오케이. 라인 포기. 양쪽이 짝짝이가 돼버렸어요. 자, 이제 뷰러를 집어볼게요. 오, 잘하는데요? 거침없는데. 어때요? 오, 잘했어요. 라인을 못하는 레이의 단점을 찾아보렸어. 맞아, 레이는 라인이 조금 부족하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지.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우와, 이거. 이제 마스카라. 아, 레이가 속눈썹을 되게 잘하네. 오,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마무리요. 마무리요. 자, 마무리 섀도우. 잡고서. 삼각존 디테일 먼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 예스. 아, 아주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애교살 치트키 이거. 애교살 PGC, 애교살 치트키. 치트키 나옵니다. 이거를 으꺼야 돼요? 어, 으꺼 하면 더 좋아요. 한 번, 어, 오케이, 좋아요. 너무 진하게 하면 큰일 나니까 너무 이 정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레이야. 레이야, 잘했다. 기억나죠? 네. 이거 어디 그 할까요? 핑크를. 어, 핑크를. 그 음영이랑 애교살 사이에. 아주 좋아요. 오케이. 멀리서 봤을 때. 예쁘다. 예쁘다. 자, 이제 눈 메이크업 끝. 이거 아까 그. 아, 맞다, 맞다. 훑어주기. 이거요? 어, 넓게, 넓게. 오, 좋아요. 거침없어요. 네. 오, 좋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볼터치. 볼터치. 오케이. 오케이. 블러셔는 아주 잘해요. 아주 좋아요. 완벽해. 완벽해요. 이제 쉐딩만 하면 돼요. 네. 쉐딩. 좋습니다. 너지? 아, 콧볼, 여기 콧볼을 감싸주듯이. 그거 살짝. 아니. 살짝.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코 끝만. 톡. 그리고 여기는 살짝만. 어이? 하고 여기? 어이? 완성! 완성! 립 발라봐야죠, 그래도. 뿌듯해요, 갑자기.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대줘야 돼, 입술에. 오케이? 레이는 톡톡톡톡 했는데 이렇게 발라줘야 립이 싹 이렇게 먹죠.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너무 예쁜데 말이죠? 완성. 완성. 이게 핑크빛 메이크업이에요. 짜란. 네,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해볼래? 안녕하세요. Nice. 늘 인기가 있어, 늘. 왜 우세요?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다. 레이 씨가 강력합니다. 오!